자, 지훈이 복화 2의 23이었습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뭘할수 있는지 묻고 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I can. 그 다음 뭐? We can. I can. We can. 나도 할수 있고 우리도 할수 있다 했으니까 이제 뭘할수 있는지 봐야 되겠네요. I can, we can. Okay.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Okay. 그래서 이거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I can. 조금 부족한데. 지금 지현이가 읽은 부분만 선생님이 땅콩 자, 얘를 보고 무슨 시라고 배웠었죠?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무슨 시인지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양념시 뭐라고요? 양념시 그렇죠, 양념시라 했죠. 자, 선생님이 얘 캔의 별명을 왜 양념시라고 붙였냐면 양념만 가지고 요리를 완성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쵸? 넌 소금만 가지고 미역국 끓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쵸? 정작 미역국을 끓이려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 그럼 뭘까? 뭐라고요? 뭐라고? 그렇죠. 당연히 미역이 있어야 미역국이라고 하죠. 양념만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금만 있고, 뭐, 간장만 있고, 참기름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네가 뭔가 중요한 거를 빼먹었어.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양념씨에 대한 설명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나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고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거고요. 됐습니까? 자,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뭐뭐 하다, 하다시 또는 하다시의 뜻을 가진 말. 그래서 플레이의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플레이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책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플레이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운동이 올 때도 있죠. 근데 또 악기가 올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연이가 제일 먼저 플레이가 이런 뜻이야 하면서 처음 익혔을 때 뜻도 있죠. 플레이에 제일 먼저 익힌 뜻은 뭐예요? 그렇죠. 놀다란 뜻을 갖고 있죠. 그 외에 뒤에 운동 종목이 나오면 운동을 하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뒤에 악기가 나오면 악기를 할 수 있다? 악기를 예, 그래서 플레이의 뜻은 놀다 또는 운동을 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뒤에 악기가 나오면 악기를 연주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어쨌든 기본 뜻은 이거로 합시다. 근데 무슨 뜻이든 간에 다 공통점이 있어. 다 무슨 시야? 다 하다시고요. 그렇다면 양념시 뒤에 플레이가 올 자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양념시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이 없으면 그건 틀린 문장이에요 원래.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얘 뜻이 위에 여기 나와있죠? 그럼 골프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죠? 골프는 6가지 질문 알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먼저 만들면 너는 무엇을 플레이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렇죠. 너는 무엇을 플레이할 수 있니? 라고 묻는 말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다? What? ...만들고 싶은 우리말 뜻이보다 너는 무엇을 플레이할 수 있니? 나 골프 플레이할 수 있어 이러고 있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플레이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잘라보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덩어리 할 거고요.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덩어리 할 수 있고. 너는 플레이 할 수 있다를 너는 플레이 할 수 있니로 바꿔놨죠. 그렇죠? 그럼 영어는 항상 얘가 둘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하고 다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플레이 할 수 있니 만들기 힘들면 너는 플레이 할 수 있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너는 플레이 할 수 있다. You can play. 그럼 얘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얘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 Can you play? 이렇게 하면 묻는 말이 되겠네. 그러면 얘까지 알맞은 자리에 집어넣어서 너는 무엇을 플레이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an you play? 당연히 이거겠지. 너는 무엇을 플레이할 수 있니? What can you play? What can you pl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자, 근데 여기 이제 골프니까 골프는 뭐의 한 종류야? 미름씨의 한 종류인데 그 중에서도 악기야 아니면 운동 종목이야? 운동 종목이죠. 운동이 영어로 뭐였더라? 우리가 TV에 야구나 축구 같은 거 중계해 줄 때 무슨 중계라 그러니? 세 글자인데 영어로 스포츠죠. 스포츠 무슨 색? 무슨 운동? 너는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니? 너는 무슨 운동 할 수 있니? Okay, 스포츠가 아니야. 스포츠라고 해도 되긴 되겠다. 스포츠로 하겠습니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야? Okay, color 무슨 시? 셀수? 아, 그렇죠. 빨간색 셀수. 빨간색하고 노란색 있으면 몇 가지 색깔이야? Color 셀 수 있다 없다? 스포츠 셀 수 있다 없다? Hey, what sport can you play? What sport can you play? Hey,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때 묻고 답할 수 있게 됐네. 됐습니까? 너는 무슨 운동 할 수 있니? What sport can you play? What sport can you play? 됐습니까? 네. Hey, 그랬더니 대답이 I can play golf. 자, 그리고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는 문장하고 악기를 연주한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뭔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난 골프 칠 수 있다는 뭐다?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사커 한번 써볼까요? S-O-C-C-E-R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이게 궁금하다고 할 것 같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해보세요. 우리말로 질문. 네, 이렇게 합시다. 플레이 뜻이 많으니까 많이 쓰니까 너희들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그래서 근데 얘를 바로 바꿀까? 운동 뭐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지금 지현이가 뭘 모르고 있다. 이게 영어로 뭔지 모르고 있죠. Day. Day 써볼까? 오케이. 그럼 선생님 여기 어떻게 할 것 같아? 우리는 이 말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자, 선생님이 전에 너희들이 영어로 뭔지 알려준 적이 있고 조심하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유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너 의도 된다 그랬어? 누가 그 따구로 가르쳤어요? 유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된다 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스포츠를 할 수 있니? What sports can you play? 오케이. 그래서 뭐라 물어봤더니 What sports can you play? What sport can you play? 했더니 대답이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한 번 더. What sport can you play?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자, 오늘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건 뭐, 유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줬습니다. 다음번에 물어보면 얘기해 주셔야죠. 헷갈리지도 마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입니다. I can play the drum. Drum?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나는 드럼 북을 칠 줄 안다는 얘기죠. 나는 북 칠 수 있어. 북 연주할 수 있어. I can play the drums. I can play the drums.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다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먼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끝났어요? 뭐야? 얘가 왜 여기 나와? 그래서 너는 무엇을 연주할 수 있니? What can you play? 라고 물어봤더니 I can play the drums. 자, 근데 여기 이제 play가 워낙 뭐 play가 뭐 운동으로 한다는 뜻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요거 지우고 뭘 넣으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될까?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맞든 틀리든 읽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인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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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뭘까요? Bond. Instrument. Instrument. What instrument can you play?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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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instrument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색, 무슨 책, 무슨 악기, 너는 무슨 악기 연주할 수 있니? Okay, what instrument can you play? 그랬더니 I can play the drums. 자,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어떤 운동을 할, 스포츠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악기죠. 네. 그래서 운동을 한다 라는 표현하고 악기를 연주한다 라는 표현에서 뭐가 달라지던가요? 중간에 더 OK.
Hey, 더는 그란 뜻의 말인데요. 더는 좀 특별한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은 좀 뭐 하십니까? 이 표현은 좀 특별해란 뜻으로 씁니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은 특별합니까? 아닙니까? 특별하죠. 오랜 시간 걸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하지만 축구하는 건 그렇게까지, 뭐 축구를 그냥 정말 잘하려면 물론 악기 연주하는 것만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근데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축구할 만큼 하려고 그러면 학원 다녀야 되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냥 공만 던져줘도 일단 잘은 아닐지라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운동한다라는 표현에는 뭐를 안 쓰는데,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은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뭐를 써야 된다? 더를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일 때 더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북칠 줄 안다라는 표현은, I can play the drums. 오케이. 잠깐만요. 요거 제우 먼저 매겨줍니까? 자, 그다음. 나는 드럼 연주할 줄 안다 했으니까 다음은 우리는 이런 말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We can play the cello. We can play the cello. 악기 연주니까 꼭 악기를 연주한다는 표현이니까 꼭뭘 써라. 오케이, 첼로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이게 좀 특이하죠? 그렇죠, 이 친구. 어떤 점이 특이합니까? 어떤 점이 특이합니까? 얘가 첼로라는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써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써야 첼로일 것 같죠? 지금 얘는 어떻게 소리 날것 같이 생겼어요? 셀로라고 소리 날것 같이 생겼죠? 근데 셀로가 아니고 얘는 뭐다? 첼로다. 그걸로 봐서 얘는 원래 영어에서 온 단어가 아니고 다른 나라 말에서 온 단어라는 걸 추측해 볼수 있겠네요. 이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첼로라는 악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면 첼로라고 안 불렀을 거야. 뭐라고 불렀을까? 셀로라고 불렀겠지. 안 그래요? 첼로라고 부르고 싶, 영어를 쓰는 사람들,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 이 악기를 발명했다면 얘를 첼로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겠어?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에이, 민철이 왜? 어? 금요일이야, 다음 수업, 이번 주. 톡좀 확인해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겠다? 이건가요? 이거 좀 손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케이. 얘도 좀 손보죠. 오케이, 너희들 무슨 악기 연주할 줄 아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몇 가지 읽어보세요. Instrument. 그 다음.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악기 연주할 줄 아니? Instrument. What instrument can you play? An instrument, can you play? 지우는 한국에 있었지? 이런 이런 아직도 이렇게 girl 같은 단어를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에이.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첼로 연주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e can play the cello. 오케이. 악기 연주는 특별한 능력이야, 대충 능력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더. We can play the cello. 계속해서. I can play baseball. I can play baseball. 뭐 스펠링 확인할 것 같아요? Baseball.
네, 잘 안 해요. 써보세요. PASEBALL. 네, 베이스볼은 야구란 뜻도 있지만 야구공이란 뜻도 있어요. 네. I can play baseball. 네, 스포츠야, 인스트루먼트야. 그러니까 뭐를 쓰면 돼,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야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We can play the flute. Flute. Spelling? F-L-U-T-E. Okay. 그래서 flute은 스포츠야, 인스트루먼트야.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특별한 능력이야, 대충 능력이야. 특별한 능력. 그래서 뭐라고요, 이 표현? We can play the flute. We can play the flute. We can play the flute. Okay. 그 다음에 I can play the guitar. 그래서 그 녀석 스펠링 확인해 주세요. G-U-I-T-A-R. 예, 어떻게 소리 날 것처럼 생겼어? 원래 guitar라고 발음하는데 마치 생긴 건 어떻게 소리 날 것처럼 생겼어? 구이타라고 소리 날 것처럼 안 생겼냐? 어? 구이타라고 소리 날 것처럼 안 생겼냐? 오케이. 생긴 건 뭐처럼 생겼는데? 구이타라고 생겼는데 얘를 읽으라고 시키면 뭐라고 읽어줘야 된다? 기타. 됐습니까? 기타는 인스트루먼트야, 스포츠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이런 표현에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뭐야? I can play the guitar. I can play the guitar. 오케이. 잘 했고요. 쓰기 시험 채점. 더 넣을 때 넣고 더 빼야 할 때 잘 뺐고요. 단어 몇 개 쳤냐고? 단어는 9개. 문장은 8개. I go play soccer. Play the drums, we can play the cello, I can play baseball, we can play the flute, I can play the guitar. Okay, perfect! 수고했습니다.